음악이랑 공부다.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노래는 저한테 공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노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나와가지고 수상을 하면 너한테 쌍꺼풀 수술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고 또 많은 방송에서 이제 제가 얼굴을 비추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가수를 하게 됐습니다. 수술은 하셨나요? 네, 한 겁니다. 할아버지랑 가족들이 막 계속 해라 해라 해서 하게 된 건데 지금은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가수가 된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